네, 3일 연속 먹쇼, 유신쇼 먹쇼, 오늘도 A백야님 서포터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저 오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오리 직화구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금요일날 오리를 다 잡수었대. 그래가지고 남은 오리가 없대서, 예. 그 다음에 잘나가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육 직화구이가 허벌나게 잘나간다, 막 그런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맛집의 4대강이다. 그래서 소공동 제육 직화구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비주얼을 한번 보셔야죠. 직화구이로 구웠는데 냄새가 아주 직화 냄새가 나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네, 보이시나요? 자, 보이나요? 네. 국물이 약간 있어가지고 흘러내릴 위험성이 좀. 자, 그리고 여기는 원래 이제 뚝배기 모양의 그릇에 나오는데 제가 포장을 잘못 뜯어가지고, 예, 이게 이제 뚝배기 김치찌개입니다. 이게 뚝배기 이게 이제 뚝배기가 세 가지가 되는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 근데 요게 제일 잘 나간대요. 돼지고기가 들어간 두부 김치찌개가. 자, 그러면 이제 밥하고 이제 밑반찬이 두 개가 더 왔는데 깻잎하고 치워버렸어요. 이게 좀 핵심인데. 자, 그러면 이제 직화구이 얼마나 잘 구웠나 한번. 속속들이 잘 구워. 향기가 일단 네. 자, 한번 먹어보도록. 아, 이게 숯불 향이 고기에서, 아, 직화구이 맞네 이거. 주방장께서 이렇게 손으로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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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안타게 예, 장갑 껴야 돼요. 자, 이걸 다시 한번. 그다음에 상추나 이런 거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자체로 완벽하네. 양념이 짜지도 않고 그렇게 맵지도 않고. 진짜 맛있다 이거. 밥하고 같이 먹어야지. 밥 한 입? 짜증나. 여기 펜션이나 이런 놀러 가면 고기 굽잖아요. 오, 그 맛이 나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탕골 고깃집을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만은 유신 리스트에 따라 잡숴 보시면 아주 쫄깃쫄깃 맛있습니다. 예, 자, 먹어보도록. 아, 왜 이렇게 고소해? 뭔 짓을 한 거야 이거? 응? 뭔 짓? 고기에 뭔 짓을 한 거야? 응? 와우, 예상했는데. 자, 이제 이 김치찌개 맛을 또 봐야 되겠죠? 어우, 묵은 약간 어우 시큼하면서도 어우 no no no. 어우, 찌개가 아주 그냥 시큼하면서 고소함을 잡아주네. 또 양파를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요즘에. 나는 가수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잠못 이룬 새벽 야식 차 먹고 있어. 유신쇼 먹쇼 보면서 졸라 맛있어. 이 양파가 달짝지근하니 고기를 감싸주네.
고기가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게 맛있어. 또 이거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진중권 씨 맛이 어떤가요? 이 고기의 맛은 이게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아무리 직화구이를 했어도 이렇게 맛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르네상스 이후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유신 혼자 처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진보적이지 못한 행동이에요. 아우. 맛있어. 밥을 먹고 안 짜요. 와, 고기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아, 고기 무슨 짓을. 저 이완구 총리님 한 입 드셔보세요. 제가 오늘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맛을 제대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을 대표해서 아 정신이 혼미하게 맛있네요. 아유. 아유, 고기 맛이 아니, 어디 쫄깃쫄깃하지 이게? 아, 콜라로 좀 이제 속을. 예, 크리슈 맛있는 걸 먹을 때 예, 콜라를 먹음으로써 예, 국민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거꾸로 떴어 인병을. 아! 음란 방송 아니야? 예전에 그저 다음 TV팟에서 메시지가 떴어요. 예, 내 목소리가 음란하대. 뭐 음식 먹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맛집 정보 프로그램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시켜야 돼? 사람들이 너무하시는 거. 자 이제 김치찌개 좀 한번. 아유, 김치찌개를 또 이렇게 고기랑 김치랑 같이 국물이랑 삼합을 해서. 아유 맛있다. 아 맛없게 드세요? 보지 말든가. 나만 맛있으면 됐지. 나만 맛있으면 됐지. 아 요즘에 깻잎을 줬어요. 깻잎을 내. 깻잎을 살짝 벗겨서 개봉아 이리 오너라 개봉아 안 됩니다 이리 오너라 안 돼요 네. 깻잎에다가 제육을 넣고 속살을 채운 다음에 싸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이 가만히 있어 이것들이 첫 깻잎향이 아 아주 그냥 콧구멍 목구멍 30m 안반수를 뚫어버리네 아우 깻잎이 짜지도 않고 싸서 먹으니까 아주 존나 좋아 아
아이고 직하고 이거 싸서 먹으니까 깻잎이. 아. 팝팝팝. 아. 그거 깻잎 김치찌개 싸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라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싸 먹어 그러면 나는 싸 먹어. 응? 어디서 저 먹신 앞에서 먹는 임 앞에서 먹쇼 교육을 하려고 오자빠졌어 참견을하고 말이야. 대한민국에 유신처럼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신이 제일 잘 먹어요. 아이고 이게 그래야지. 아유. 어디서 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이번 두부를 이게 좀 흘려가지고 받침대를 좀 해서. 국물이 시큼해요. 아유 좋다 좋아. 자, 또 싸서 한번 먹어볼까? 이 원래 저 먹방은 같이 이렇게 보면서 먹는 거예요. 가만히 있거라. 앙칼진 냄이나 가만히 있어. 아유 깻잎이 아주 그냥 지가 그래서 뚝뚝 떨어져. 자 여기다가 고기를 좀 싸서. 그렇지 그렇지. 하나 더 넣어서 감아서 밥을 먼저 주둥이에다가 대기시켜놓고 깻잎에 싸가지고. 아유 젓가락질이 이거. 아 이렇게 고소하게. 내가 왜 잘려요? 잘리지는 안 잘렸다는 걸 알려주는. 아 시원해. 너무 시원. 너무 시원. 아우. 아우. 김장훈데 너무 맛있어요. 선량한 맛입니다. 선량한 맛이에요. 고기가 어디로 다 사라져. 아 진짜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막 숯불에다가 직화구이로 구운 맛이에요. 깻잎이 얼마 몇 장 안 남았네. 깻잎 이리 와. 너의 최후다. 자 밥을 주둥이에 키핑해 놓은 다음에 깻잎을
좀. 아. 입맛이야. 입맛이야. 지금이니. 아, 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잘 구웠지? 응? 양념도 잘 배워 가지고. 아. 아유, 김치찌개도 이거 또. 아. 원래 김치찌개도 말아야 돼요. 말아서. 응? 만 다음에 국물하고 이렇게 떠서 떠서 요! 이 맛이죠? 어우. 어, 이 밥알 하나하나에 국물이 그냥 스며들어가지고 온몸을 적셔주면서 고양이도 먹고 싶니? 너 먹으면 안 돼? 양념 돼가지고 안 아, 맛이 진짜 이거. 아, 여기다가 고소해가지고.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네. 이 하이라이트가 김치찌개 국물에 밥을 적셔가지고 올린 다음에 이 위에다가 직회구이를 들어갑니다. 뭐 최고의 맛이다.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저도 막 밥 말아 먹고 싶다. 아우. 아. 진짜 이게 아우, 시큼하면서 이게 아주 입맛을 자극을 시키네. 아유, 나 봄이라서 입맛이 없어서. 입맛이 없었어. 입맛이. 아, 입맛이 없어, 입맛이. 아유, 먹쇼를 하는데 입맛이 없어 가지고. 아유, 밥 먹도 예? 살이 빠졌어. 살이. 응? 이렇게 못 먹어서 해, 이거 어떻게? 아, 밥을 못 먹어요, 밥을. 아유, 한수 줬던 분이 그 입맛이 없어가지고. 아유, 요즘 같은 날에요. 아유, 아유, 돼지 건더기, 김치 건더기하고 이거 입맛이 없어, 입맛이.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이 맛이야.
아우 좋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소식하는 유신, 입맛이 떨어진 유신이 다시 목쇼를 할 수 있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것은 시청자들이 함께해야 될 중요한 화두입니다. 전하, 신유성용 입맛이 없사옵니다. 전하. 뭐요? 입맛이 없어? 나 푸신승이니. 전하, 입맛이 없사옵니다. 입맛을 주시옵소서. 밥이 입에 안 들어가옵니다. 아, 아이고. 아, 안 매워 이거. 안 맵다니까? 이거 매운 맛이 아니에요. 이게 보이기에만 맵게 보이지. 가또, 조선으로 가거라. 가서 입맛을 찾아오너라, 가또. 예, 주군. 가또, 유신을 잡아라. 가또. 저도 맛있네. 아우, 아우 맛있어. 아, 아유, 여러분 김무성입니다. 안 비슷하네 이거. 아, 안 할 걸. 김무성입니다. 안 비슷하네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입맛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아우. 아우, 입맛이 없어, 입맛이. 아우. 노! 아우. 아우, 마이 갓. 고기가 여기저기 숨어 있어, 양파에. 행동하는 고기.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이런 맛집이야말로 모든 입맛을 잃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 행동하는 직화고기. 조합. 네, 맞습니다. 맞고요. 고기가 맛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위대한 고기 팬 여러분, 먹방이야말로 유신쇼가 원조인 것입니다. 값이 아깝소. 뭐 최고다. 뭐 그런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먹방 외교라도 해야 될. 이런 맛을 저 이런데 외국의 러시아나 이런 일본에. 아유. 아, 다음 파송을 특별하게 먹쇼만. 네. 아, 오늘 먹쇼 부분만 특별하게. 기침이 자꾸. 아, 입맛이 없어서.
이래라 이래라 저래도 상관없어. 안 봐. 먹기만. 아, 두부 먹어야 두부. 아, 화면에 내 배가 점점 나오고. 가또 두부를 잡아라. 가또. 아우. 전하,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사옵니다. 전하. 뭐야? 맛있어? 아유. 아유 배불러. 아유 배불러. 아유 배불러. 아유 배. 요거는 국물은 나중에 밥 볶아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어제 그 쭈꾸미 남은 것도 밥 볶아 먹었고. 와. 아유. 아이고. 아유, 지금 방송은 팟콘TV 유튜브 세이캐스 라디오 다음 TV팟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TV팟은 먹쇼만. 최근 3일 먹쇼 중에 최고입니다. 맛이. 비주얼은 뭐 다른 것들이 또 압도할지 몰라도 아 진짜 맛이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먹은 건 처음인 거예요. 아 박영규 해설위원. 아 정말 졸라게 맛있어. 하지마. 아 자결하지마. 아우 정말 가격도 15,000원밖에 안 해. 아 2인분 내와 밥이 두 그릇이나 와. 아 정말 죽을 다 쳐먹으면 그냥 배 터지나니까 정말. 아 진짜. 아 이거 밥 두 개나 돼 이거. 이거 뭐 나중에 볶아 먹어도 돼. 뭐야 박서방 혼자 먹었어? 이건 뭐야 같이 먹어야지. 못난 놈. 함께 드세요. 무지도 따지도 않고 비벼 드실 수 있습니다. 지코하구이 너무 맛있어요. 부탁. 너무 맛있어. 아이고 배야. 아유. 아 이거 똑같은 음식이에요. 네. 김치찌개랑 이게 뚝배기로 나오는 건데 그릇이 저 포장으로 오다 보니까 요게 저 김치 뚝배기예요. 뚝배기고 요게 이제 직화구이. 아까는 고기가 있었어요. 여기 어딘가가. 여기 어딘가에 있었어 여기에. 아까 저기 30분 여 전에는 여기 어딘가에는 있었어요 고기가. 어디로 들어갔나? 아, 역시 공복에 진심으로 먹는 방송. 예, 먹방의 레전드 역시 먹쇼입니다. 뭐 다른 데 가봐야 맨날 그냥 음식 시켜놓고 몇 시간 까비야 깝스! 까비야 깝스! 이런 생쇼 하는 것보다 먹방은 맛있게 먹고 맛있게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모든 콩복 상태에서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 맛있게 먹어주는 거야말로 이게 바로 먹방의 초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먹방 유신쇼 아니겠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의 먹방은 유신쇼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먹방도 A 백야님께서 서포터 해주셨지 않겠습니까? 꼭 수첩에 적어놓고 시켜드시면 행복한 먹방이 되실 겁니다. 오늘 창조적인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보기는 뉴커의 먹방 클럽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남미로 도망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